안녕하십니까, 지금. 예, 안녕하십니까.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. 아, 너무 오래간만이네요. 엄청 오래간만. 그럼 우선 새해가 밝았잖아요, 또 신축년. 이제 예. 또 신축년에 또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뭐 지금 뭐 여름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모든 이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올 한 해 코로나가 저는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. 아무튼 뭐 모든 분들이 다 잘 되고 건강 잘 돌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아 좋네요. 역시 올마이티 마스코트. 마스코트는 폭탄이라고 들었습니다. 폭탄이에요, 폭탄. 네. 알겠습니다. 자 오늘 들고 온 주제는 선생님이 요즘은 또 일반인분들의 점사를 아예 보지 않는다고. 네, 제가 원래는 이제 일반인들을 잘 보지 않았어요. 네. 원래부터가 이제 뭐 산에 이제 한 13년 있다 보니까. 네. 원래서부터 보지를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무당 점을 보는 사람이에요 원래. 그래서 뭐 이제 신의 말문을 못 열었다거나 신의 기운이 강해서 무병을 앓는 분이죠. 신병. 네. 일명 뭐 신병이라고 하죠. 그런 분들을 많이 봐주고 가림을 많이 해줬습니다 원래서부터. 아 그러면은 이게 무당이 무당 점을 보는 거예요? 그렇죠. 좀 사실 이제 보기는 어려운데 네. 저는 이제 그 전날에 무엇을 했는가까지 알 수가 있고 신당에서 그 사람이 자기 신령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아 그분이 그 전날에 그 다른 무당이 예, 예, 예. 어떻게 나와요? 그쪽 이제 신명을 땡기면 저한테 다 일러줘요. 우리 자손이 울면서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떻게 뭔 말을 했고 어떻게 했다 하고 다 일러줬는데 저는 들을 수 있지만 그분은 이제 듣지를 못하니까 힘들어 할 거 아니에요. 네, 네. 그래서 이제 뭐 신당에다가 모셔는 놨지만 그냥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맨날 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네. 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. 항상 그분 옆에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 주파수를 잘못 맞추다 보니까 신의 소리를 못 들을 뿐이야. 옆에 아~ 계신데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주파수를 잘 맞춰주죠. 아~ 왜? 신의 말을 듣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를 받았으니까. 아, 그럼 가운데 선생님은 그 무당과 신의 그 가운데서? 저는 이제 중계자죠. 그렇죠. 약간 네. 해석을 해주고 약간 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이어주는? 이어주는 이제 변호사. 변호사 같은 느낌? 때로는 이제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그래서 일이 다요. 저는 하죠. 아 그러면 스님이 주로 보시는 게 무당분들 점을 보는 거잖아요. 산에 있다 보면 거의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거의 저는 무당을 상대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. 아, 그럼 스님이 딱 보셨을 때 네. 일반인들의 점을 볼 때랑 이 무당 스님들의 점을 볼 때 다른 게 좀 있나요? 더 편하죠. 아, 더 편해요 오히려? 예예. 예. 더 어렵지 않아요? 이 무당의 이 길을 가시는 분들은 맞는 것은 맞다고 인정을 해요. 아. 근데 일반인 분들은 맞는 것도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잘 보나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는 돈을 밀어버립니다. 아. 가시라고. 그렇게 입 다물고 있을 거 뭐 들어왔냐. 김영기고 아니면 아니다고 하면 되지. 네. 그래서 저는 보내버린다. 그러면은 그때서야 그 사람은 아, 네, 사실은 맞습니다 하고 공손히 그때서부터 봐요 또. 아... 그러니까 제가 틀리면은 욕을 얻어먹겠지만 저는 뭐 점사만큼 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. 항상 그랬고 저는 신의 말문을 못 열면 돈 돌려줘요. 점사를 못 보면 돌려주듯이. 그래서 제일 편해요. 신의 말문 가리 잡는 것이. 가리 잡는다는 거. 근데 뭐 신의 길을 가다가 말문을 못 열어서 예를 들어서 신굿을 뭐 두세 번씩 막 했는데 실패를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장을 모셔놓고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. 아니면은 몸이 아파서 막 거기서 산천산천 헤매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.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는 게 좀 더 편해요. 왜? 그분들한테는 신명이 있으니까 그걸 다 듣고는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. 네. 어떻게 해라.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100% 터집니다. 100%? 100%죠. 그럼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무당들이 예. 그런 진짜로 고민들을 지 아무한테도 말을 못할 것 같아요. 내가 무당인데 말을 못한다. 그렇죠. 이제 그런 분들이 막 여기저기 뭐 유명한 선생님들도 찾아다닐 테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 변방에서 비록 놀고는 있지만 네. 저는 찐입니다. 찐. 찐무당. 그렇죠. 요새 뭐 찐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. 젊은 사람들이. 네. 찐 안 쓰는데요. 찐?
아, 안습니까? 죄송합니다. 캡. 아, 캡. 캡도사. 캡도사. 예. 알겠습니다. 그럼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은 희생한테 연락하면 되겠네요. 당연하죠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.